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요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하죠. 어제 원산에서 발사한 이 단거리 지대지가 뭐냐면 지상에서 지상의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가 뭐냐면 저기 러시아에서 도입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고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스칸데르는 이 탄도미사일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냥 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고공으로 떴다가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가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하고 다시 목표 지점에서 수직 낙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이나 이런 곳에 뒤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다연장포라든지 그다음에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포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망을 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땠냐면 위로 떴다가 활공해서 여기서 급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산 뒤에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쏜 거리가 보통 이 사정거리가 20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휴전선 근방에서 쓰면은 우리 중부권까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게 바로 패트리어트가 맞출 수 없다는 거죠. 패트리어트는 보통 이게 40km가 요격거리인데 이 이스칸데르는 어때요? 고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급강하면서 타격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보통 세계 역사의 단계에서 큰 줄기를 잡은 것은 모두가 전쟁 때문에 일어났어요. 몽고의 징기스칸의 어떤 세계사,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런 걸 보면은 세계사에 역사가 모두 큰 역사의 줄기가 전쟁으로 일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쪽에서 말하면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를, 응?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라고. 그 다음에 외교는 총성과 포성이 없는 전쟁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총성과 포성이 없을 때 평화라고 하는데, 이 평화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적이 도발할 수 없는 우리는 강력한 방어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 상대가 상대보다 강하면은 함부로 도발을 못하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때요? 사자 세계에서도 우두머리가 많은 암컷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다른 수컷이 와서 이 수컷 왕, 제왕이 약하면은 도전해서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해서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왕 노릇하고 있는 평화 시절은
언제나 휴전 상태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남한의 원조나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무력 도발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네티즌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가 뭐냐면 미국은 때리고 싶은데 언제든 때린다. 영국은 어때요? 미국이 때린 곳 같이 때리거나 또 때린다. 프랑스는 어때요? 욕하면 때린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욕하거나 맞기 전에 먼저 때린다. 그 다음에 북한은 어때요? 맞거나 욕을 더 먹으면 남한을 때린다. 남한은요, 북한에게 맞으면 한미 동맹훈련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네티즌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도움을 청할 때 항상 공손하게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도와줄 사람을 어때요? 앉혀놓고 뺨을 때리거나 쳐박거나 먼저 한 다음에 돈 내놔라 나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손하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어떤 협박이고 겁박이고 거기에다가 어때요? 폭력입니다. 근데 요번에도 어때요? 미국의 불만, 또 남한의 불만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남한이 왜 이행을 안 하냐. 남한은 어때요?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엔 결의안에 앞서서 막 도와주려고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유엔과 미국에서 그 앞서가는 발걸음은 안 된다 이거야. 보폭을 맞춰야지. 전선은 어때요? 구축해야지. 하나만 우뚝 앞에 서면 적의 표적이 돼 버립니다. 이게 전쟁에서 전선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앞에를 한 부대가 승리를 해서 싸움을 잘해서 쭉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전선을 맞추면서 다시 후퇴해서 전선을 맞춥니다. 이것처럼 우리 지금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가려 하니까 미국에서 어때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선을 유지하는 데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북한은 누누이 우리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럴 때 먼저 무력 도발을 먼저 합니다. 먼저 때린다는 거죠. 뺨을. 그런데 왜 그걸 지속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게 먹혔다는 거죠. 한 대 때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정면을 때려버리면 어때요? 남한에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게 점차 어때요? 습관화됐다는 겁니다. 이건 곧 뭐냐면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잖아요. 종을 치면은 먹이를 준다. 종을 치면은 먹이를 준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이 없이 종을 쳐도 어때요? 침을 흘린다 이거야. 이게 자동 반응입니다. 이게 의학계에서도 실험하고 교육계에서도 실험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런 식이에요. 남한의 지원을 요청할 때나 아니면 남한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아시잖아요. 판문점에서 총 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 가지 최근에 어때요? 서해 교전
연평해전. 세계교전이 1, 2, 3차가 있었죠? 1, 2, 3차. 또 연평도 폭격사건. 그 다음에, 응? 남한은 불바다 만들겠다. 지금도 사거리를 보면은 원산반도에서 200km 가면 정확하게 우리 서울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이걸 발사체를 조금 옮겨서 휴전선으로 가면은 우리 중부권까지 넘어간다 이거야. 이렇게 지금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한 정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야? 중간자나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하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면서 요번에 어때요?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거다 축소하고 그다음에 뭐, 대무지, 응? 여러 제키고 대무지에 또뭐 요즘에는 둘레길 연다는데 저 그거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평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명분이 되지만은 그리고 신기하니까 DMZ가 뭐예요? 군사 보호 지역이에요. 그럼 간첩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군사 보호 지역에 어떤 기밀들을 다 방출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안보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 여러 제 키는데 북한은 어때요? 그렇다고 120만 대군 줄인 것도 아니고 핵을 지금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핵 보유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다량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70만 대군이 전선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만 무장 해제해 버리면 덮쳐올 공격할 때 우리가 불리하죠. 긴 창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작은 창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다 방패 없애자 그러면 긴창 갖고 있는 데가 유리합니다. 북한의 10년 복무기간 줄였어요? 우린 복무기간도 줄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이 뭐냐면 러시아와 정상회담, 푸틴과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외교 전략에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회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욕을 못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남한에서는 도와주려는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부산했는데, 미국에서, 유엔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이게 실질적인 북한의 어떤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못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번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결속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 다음에 회담 빨리 하자.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위협을 먼저 하고 상대를 먼저 때려놓고서 시작할까요? 그렇다면은 북한은 지금 핵도 보유국이고, 그렇죠? 자,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차 대전 때핵두 발, 핵폭탄 두발 갖고 끝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발딱 해서, 지금 일본군이 어때요? 중국과 한반도는 뭐 고사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태평양에 다 이렇게, 응? 진출하고 있을 때, 핵두발 갖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나서 일본 천황이 항복해 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데 지금 북한은 핵이 두 발밖에 없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생화학 무기도 엄청난데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우리가 패트리어트가 맞기 어려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핵 플러스 생화학 무기 플러스 전술 무기도 지금 우리는 전쟁 수행 능력이 높다,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전쟁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니들이 협상에서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요 정권에서 엄청히 북한의 사실은 김정은의 약간의 말도 있지만 대변 역할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하고 중재자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한방 맞았지 않습니까? 뺨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한국의 옵션이 어때요? 줄어들었다.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 또 중간자다, 촉진자다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 강 장관이 우리 한미동맹의 어떤 이것은 강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김정은이 나랑 약속을 깨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뭐가 있는 겁니다. 명분 싸간다. 너 약속 자꾸 어기면 어때요? 미국에서 북폭할, 북한을, 응? 때려버릴 명분이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이런 걸 보면은 미국에서는 북한만 나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에게도 어때요? 잘못된 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도 감시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로 푸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북한의 제재에 적극 동참해라. 지금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세계의 패권 국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요. 노상, 이 휘발유 값이 쭉 올라가니까 오펙에 전화 딱 한마디 해서 어때요? 응? 기름값 내려라. 트럼프 한마디 하니까 하루아침에 몇 달러가 내려갔죠? 이스라엘 어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수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아랍하고 전쟁했다가 물러선, 응? 땅을, 이거 이스라엘 땅이다. 그 한마디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한테 약속을 깨지 말라. 라는 것은 경고뿐만 아니라 북폭할 명분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그거, 아니, 저 미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비어 어머니를 자꾸 내보내죠. 여론을 싼 또, 여론을 모으는 겁니다. 원비어 어머님 뭐라고 해요? 방송에서. 북한의 지금 태도는 뭐다? 가식이다. 가짜다 이거야. 가짜다. 그러면서 보상해달라. 악의 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비어 이 방송이 자꾸 내보냄으로써 미국 내부의 국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죠. 트럼프는 각국 정상들, 지금 러시아와 중국, 시진핑, 푸틴 여기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패권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북한이 날린 뭐 다연장포 말고 이 이스칸데르 북한식 이스칸데르 이거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는 어때요? 여기서 쏴서 이게 어때요? 궤도를 잡아서 목표물에 타격한다.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패트리어트가 막을 수 없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원산반도에 쏴서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지금 미국이 아니요, 북한을 타격할 명분이 굉장히 쌓였죠. 지금 유엔이나 전체 제재가 하는 것이 명분은 다 쌓인 겁니다. 대신 원비어 어머님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때요? 미국의 국민들에게도 여론적으로 감정을 또 조절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방어망을 자꾸 풀어요? 왜 DMZ에 하필이면 그 많은 곳을 놔두고 둘레길을 세웁니까? 아니, 왜 그거 둘레길을 만들어요? 그럼 평화의 상징이다. 명분이 그거지만은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가 뚫리잖아요. 일반인들은 야, 좋다. 이게 맞다. DMZ니까 처음 가본 것이다. 산행, 산악대장. 이런 사람들은 그걸 어때요? 이슈화 시켜갖고 또 모아갖고 가겠죠. 그러나 그 뒷면에는 우리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는 제가 그랬잖아요. 수나라도 이대에서 끝나고, 그 진시황제도 그 중원대를 저기 제압하고 나서 만리장성을 쌓지만은 몇 대를 못 가서 무너졌잖아요. 국가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응? 이스칸데르라는 탄도미사일을 날린 그 의미를 여러분, 제가 점검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전쟁의 메시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대포되어 있죠? 자, 여러분, 나머지 생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